강서의 모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5월 소식을 전해드릴 행정지원과 하슬비 방화일동 주민센터 하동규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네, 5월은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까지 기념일로 정말 가득 차 있는데요. 강서 까치뉴스 5월호도 따뜻하고 알찬 소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함께 보시죠. 제일 먼저 3페이지 코로나19 특집 기사입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을 합산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 거주가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서울복지포털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세요.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분들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해 보시고 동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세요.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지원, 중소기업 축성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코로나19로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6페이지 청소년 일시보호소 드림하우스입니다. 강서구는 가출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될 청소년 일시보호소 드림하우스를 운영합니다. 드림하우스는 부모의 학대와 무관심, 학교 부적응 등으로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과 대학생 멘토링, 전문가 상담,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C대학교와 치연교회 두 곳에서 365일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분들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슬비씨. 네? 혹시 동네마다 종량제 봉투가 달라서 불편했던 적 있으세요? 아, 맞아요. 저도 강서구에서 강서구로 이사를 한 건데도 제가 가지고 있던 종량제 봉투가 달라서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불편했던 경험 한 번씩은 있을 텐데요. 강서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 내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앞으로 강서구 통합 종량제 봉투는 강서구 전역 어디서나 구입 가능하고 어디서나 배출 가능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수거하는데요. 기존 종량제 봉투도 소진 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배출해도 수거한다고 하니 걱정 마세요.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강서구가 준비한 또 하나의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재활용 정거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재활용 정거장이요? 네. 그게 뭐예요? 재활용 정거장은 분리배출 수거함을 말하는데요. 소규모 다세대 주택은 분리배출 수거함이 없는 곳들이 많아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강서구가 준비했습니다.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분리배출 수거함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는데요. 20곳 설치 완료 시 종료된다고 하니 서둘러주세요. 코로나19가 예전보다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듣기 꺼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온라인 강좌 안내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 신체적,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검정고시 강좌도 있으니 강서 까치뉴스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강서구 보건소에서는 소독 장비도 무료로 대여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강서 까치뉴스 5월호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알찬 정보들이 많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념일이 많은 5월이라 선물 준비에 조금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선물도 선물이지만 슬비씨?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전 한 통인 거 아시죠? 아, 그럼요. 동규씨, 그걸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엄마가 전화 엄청 기다리시던데요? 자, 여기 카메라 보시고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슬비씨, 네. 저는 촬영 직전에 네. 부모님께 전화 돌리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안 그래도 집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굳이 자취를 하겠다며 나가서 아직까지 네. 연락이 잘 안 된다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서운해하세요. 연락 한번 드리세요. 아,
제가 이거 촬영 끝나면 바로 엄마 아빠한테 각각 전화 한 통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모두 따뜻한 가정의 달 보내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방화일동 주민센터 하동규, 행정지원과 하슬비였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